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하십시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한 주간 기대됩니다. 인사 좀 하세요. 항상 그 오지 않는 새날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여러분들 일상에 항상 주님의 동행과 또 선한 일이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좀 늦긴 했어도 마가복음 강해를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다루었죠. 이제 산에 올라갔다면 이제 내려와야 되겠죠. 이제 오늘은 산 아래 내려와서 만나는 풍경이에요. 14절을 좀 볼까요?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게 산 아래서 벌어졌던 풍경이에요. 산 위에 그 황홀한 모세와 엘리와의 예수님과의 변형된 사건과는 너무도 극적인 대조가 되는 귀신 들린 세상의 풍경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이랬던 것 같아요. 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의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호랑이 없는데 토끼들이 왕노릇한다고 그 사이에 제자들이 그 건을 접수해서 선생님 마침 산에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우리도 그 제자니까 뭐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겠지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아주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엘리야 안찰도 해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뭐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는 꼼짝없이 계속 뒤집어지고 아야아야 고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산상의 일을 끝내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혼란 중에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자, 문제는 이들의 대화를 우리가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에 예수님이 물었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 서기관들입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이 붙었어요. 당연히 이 변론은 무엇 때문에 붙은 변론이며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이 때문에 생겨진 변론이겠죠. 그러자 아버지가 중간에 끼고 들어온 겁니다. 그 본문이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그럼 이 하나는 누굴까요? 당연히 그 병든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지적한 거죠? 제자들의 철저한 무능력을 지적한 거예요. 여기 제자는 누굴까요? 이 제자는 사실상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병든 세상, 귀신 들린 세상, 병든 인생, 귀신 들린 인생을 놓고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여기 오늘 꾸짖는 핵심 문제는 병든 세상을 놓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에 빠진 교회를 통탄스럽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 여기에서 메시지를 들춰내야 되는데 첫째는 무능력한 교회, 그리고 둘째는 병든 아이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 병든 아이의 모습을 유독 상세히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8절.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이죠. 사탄과 귀신은 좀 달라요. 귀신들은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을 따라서 사탄 휘하에서 종로로 타는 심부름하는 부하들입니다. 이것들이 세상 속으로 파고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분노에 붙잡히게 하고 혈기에 붙잡히게 하고 중독에 붙잡히게 하고 물에도 불에도 넘어뜨립니다. 이런 물과 불은 비슷한 겁니까? 양극단의 재질입니까? 양극단의 재질이죠. 이건 뭘 얘기할까요? 온탕, 냉탕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풍경이 그래요. 왔다 갔다 제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뜨거운 데 갔다가 너무 뜨거우면 또 찬 데로 갔다가 너무 차면 또 뜨거운 데로 갔다가 이게 이제 마치 미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병든 모습을 얼마나 상세히 그렸는가를 좀 보십시다. 자, 18절 잘 보세요. 그를 잡아 거꾸러져 뭘 흘리게 하죠? 거품을 흘리게 해요. 거품. 그 다음에 뭘 갈아요? 이를 갈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파리해져요. 자, 저를 보세요. 첫째, 거품을 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를 갈아요. 세 번째, 파리해져요. 이 그림을 슬쩍 스케치를 해가지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같아요? 격렬한 분노에 잡힌 세상을 얘기합니다. 누가 이를 갈아요? 물론 자다가 이 가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가 언제 이를 갈죠? 어떤 한, 분노, 언제 거품을 뭅니까? 병든 사람만 거품 물지 않아요. 우리 보통 저 사람 입에 거품 물고 달려들더라, 야. 그러면 그거 그 사람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분노에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마귀가 제일 사용하기 쉬운 사람이 혈기 부리는 사람이에요.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조절 못하고 넘어가면 마귀의 졸개 노릇하기 딱 쉽습니다. 제가 절대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엊그제 농구하다가 연대 농구 감독 들이받는 거 봤죠? 어우, 그 사람 그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게 국제대회였어요. 거기 외국 학생들이 다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대하고 고대하고 농구 결승전인데 정확하게 전반 후반이 동점으로 끝났어요. 연장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만 연대 감독이 정재근 씨, 그 사람이 현역 때는 저승사자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한 파워풀한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저승사자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가지고 승복을 못하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손짓하다가 손짓으로도 성이 안 풀리니까 머리로 들이받더라고요. 심판을. 그건 학생들 앞에서 영구 제명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퇴장당했어요.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인터넷 신문에 사임을 했다고 발표를 했더군요. 사과를 하고.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맞아요. 정확해요. 분노에 잡히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학생들한테 그 잠깐 뉴스 시간에 뜨문뜨문 그 시합에 단신을 보여주는데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감독이 마이크가 들이대 있는데도 아주 상욕을 뭐 시베리아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아, 시베리아. 아. 어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분노에 붙잡히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분노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람을 깨는 그리고 마귀의 가장
가장 좋은 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제일 연습해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 이 아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를 갈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은 파리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피가 돌질 않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10대 아이들 같아요. 이 교육이라는 미치광이 구조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틀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정말 거품 물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 10대 아이들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요, 걔들 얼굴만 봐도 저는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눈물이 나요. 저 한참 뛰어놀 나이에 1시까지 가방 들고 엄마가 앞에서 차 가지고 기다리고 놀지 못하고 또 놀라 그래도 어디 놀 데도 없어요. 놀 데도 뭐 어디 체육관이나 무슨 운동장이라도 마련해주고 놀라 그래야 될 텐데 무조건 나가서 놀래요. 놀 데가 없으니까 자꾸 방 같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방 같은 데. 무슨 이상한 방. PC방 같은 데 가면 그래도 낫지. 근데 웬 또 방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럼 방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 방들이 또 뭐 전부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그런데 들어가서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 점점 애들이 이 광기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리해지고 이를 갈며 이 더러운 놈의 세상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빨리 죽어야 돼 그러고 말이죠.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경을 보면 우리 아이들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아이를 누가 데리고 왔어요? 부모가 데리고 왔어요. 부모가.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모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지금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이 어두운 자화상과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10대들은 이 광기에 붙잡힌 귀신 들린 세상에 이렇게 거품 물고 이를 갈고 전부 얼굴색이 새파랗게 질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애들은 너무 공부하지 마세요. 너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세요. 너무 이상적인 소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애들은 충분히 놀아도 돼요. 괜찮아요. 전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대학 가서는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문자만 봐도 징그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아이들 그 학습 수준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전부 주입식에 외우는 공부를 해놓으니까 대학 가서는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수들이 코리안들 보면은 헷갈려요. 1학년 때는 얘가 천재같이 느껴져요. 오, 천재 하나 들어왔구나. 근데 갈수록 너 이상하다 자꾸.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애들이. 실력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외워서 공부한 거하고 자기가 만들어 가진 공부하고 나중에 가서는 차이가 나는 거죠. 요즘 제가 그 테드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거기에 재밌는 그 프로그램 하나가 있어요. 화면 하나가 있어요. 이 세상 학교를 없애야 된다. 그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어봤는데 진짜 동의가 되더라고요. 학교 없애도 세상이 잘 돌아가겠더라고요. 오히려 이 공교육이라는 기관이 아이들을 전부 무언가에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육의 상태라면 특별히 한국교회 공교육 현실은 더더욱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버지도 어쩔 수 없어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병든 아이, 병든 아버지를 나무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제자들을 나무라는 예수님의 꾸지람입니다.
자, 2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얼마나 딱해요.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믿음 있는 질문 같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사실은 헬라어 문장을 그대로 새롭게 직역을 하면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꼬는 태도입니다. 이런 거죠. 아니, 당신 제자들이 여러 명이 달려붙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도 안 되는데 이 강력한 귀신이 들어간 이 아이를 당신 혼자서 뭘 하겠단 말입니까? 할 수 있거든 뭐 해보십시오, 한번. 뉘앙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자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 귀신은 어떤 종류의 귀신이에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에요.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뭐에 대해서? 바른 진리에 대해서. 진리로 귀를 막아놨어요. 진리를 듣는 귀를 막아놨어요. 진리를 말하는 입을 막아놨어요. 철저하게 이것이 사탄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한수입니다. 절대 진리를 못 듣게 해요. 그리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귀신의 전략이에요. 에덴 동산의 실패도 사실은 첫 번째 다가왔던 전략이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항상 무슨 싸움이라고요? 진리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그 부분을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된 이 로마서 강의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거리가 될 겁니다. 로마서가 담고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로마 교회처럼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이 병든 아이는 아버지 손에 회복되어 고쳐집니다. 나아졌어요. 문제는 이 아이가 고쳐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중요한 대화를 하나 하십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여기 일으키다 라는 말은 부활 용어입니다. 새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에게로, 새로 살아났다, 부활 용어, 일으키다, 에게로. 자, 이에 일어서니라. 28절 다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오, 여러분, 이게 누가 물었던 질문이에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비통스럽게도 이 질문은 오늘 한국교회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붉은 십자가의 숲이 이루어져 있는데 왜 이 병든 세상, 미치광이 세상을 교회는 바꾸지 못합니까? 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적어도 오늘 이 밤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마음 아프지만 같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내가 속한 공동체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이 병든 세상은, 미친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까? 크리스찬이 25%, 20% 하는 나라인데 그 국회에도 믿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정치판은 세월이 가도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강남에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거의 45%에 육박해요. 절반에 육박해요. 그런데 가장 타락한 도시, 가장 실패한 도시가 강남 아니에요. 강남은 실패한 도시입니다. 매일 밤마다 먹고 마시고 토하고 또 술 취한 아침을 맞이하고 그런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향락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땅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청파동. 청파동.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역대 주목하던 곳에서 일어난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 야심한 밤에 이곳에 수천 명의 우리 청년들이 마음 한가운데 이를 안 걸고 왜 이 세상은 조금도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까? 내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은 꿈쩍하지 않는 겁니까? 이것이 오늘 교회들이 가슴 아프지만 자존심 상하는 질문이지만 주님 앞에 꺼내들어야 될 질문이에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28절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다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제 예수님의 대답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29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원래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식이라는 단어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정확히 다시 읽자면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단순히 아 맞아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결론은 기도인데 사실은 기도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이 이상하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기도와 금식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사실이 조건이 되어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이 자기 의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나 기도했어. 넌 왜 고난받는 줄 알아? 기도 안 하잖아. 기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면접마다 안 되는 거야. 나 기도했다고. 그거는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 의의가 될 수가 없어요. 무디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라는 성격 자체는 내미는 거지의 손과 같다 그랬어요. 기도라는 건 뭐예요? 이거 내 능력과 내 손에서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내가 기도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라는 이 행위 속에 감추어진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입니다라는 고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금식은 뭐예요? 금식은 뭐예요? 금식도 사실은 같은 본질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에 의해서 힘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럼 금식이라는 것은 그 음식을 끊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몸은 육신은 음식으로 지탱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끊어요.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데모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뭐 요구 조건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밥 안 먹어 떼쓰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나 뭐 40일 했다 30일 했다 숫자 자랑하라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말 그대로 기도와 똑같은 본질을 갖고 있어요. 즉 이 문제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만으로 가능한 문제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확하게 그게 금식의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금식 한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금식도 결국은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초등학교를 꼭 뭐 제가 나온 것처럼 명문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줄 서서 초등학교를 나와도 이 종류는 언제 쓰여지는 단어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종류는 유일하게 하나를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까? 여러 중에 하나를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까? 예, 그렇죠. 종류를 얘기할 때는 유일하게 하나를 있을 때 종류라고 말하질 않아요. 여러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할 때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키가 여기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다 같이 엽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잘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끝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뭐예요? 영입니까? 영들입니까?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라는 말은 여러 종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를 보세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우두머리는 하나예요. 사타이라는 놈 하나예요. 그런데 이놈 밑에 뭐가 있어요? 졸개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이름이 뭐냐?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말은 6천명 로마 병력 단위의 파워의 귀신들이 한 인격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 잡은 귀신 세계에도 어둠의 세계에도 등급이 있어요. 예? 파워풀한 등급이 있고 좀 약한 등급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식으로 답을 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에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역사도 보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왜 그런데 지금은 못했냐 이 말이에요. 왜? 그거를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 과거에는 은사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지 않냐? 근데 왜 못했냐?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곧 무슨 뜻인가 하면 노루 대가리 때린 막대기 3년 구꾸려 먹는다고. 네? 옛날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오늘을 써먹으려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 아버지들이 6.25 때 전쟁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장교로서 6.25 때 전쟁을 했어요. 작은아버지도 전쟁을 하고 우리 큰아버지도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국군들이 자체 무기가 생산이 안 되던 때죠. 미군이 준 개인 화기가 뭐냐면 M1 소총이라고 있었어요. M1 소총. M1 소총 지금 군인들은 거의 사진에서나 봤을 거예요. 제가 77년도 입대를 하니까 4월 달에 개인 훈련 화기로 M1 소총을 주더라고요. 전 그때 M1 소총을 처음 봤어요. M1 소총이 이게 무지하게 깁니다. 거의 제 키만 해요. 무게가 4.3kg. 지금 K1 같은 경우에는 아마 2.8kg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히는 아는데 거의 1.5배 가까운 무게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들고 구보도 하고 제식 훈련도 해야 되는데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철사로 S자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걸어요. 그리고 무기에다가 걸어가지고 탁 걸어놓고 이렇게 뛰어요. 이제 걸리면 얻어맞는 거죠. 그래서 그 S자 고리가 아주 유행했어요. 근데 그 총은
사격장에서 쏘보면 화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쏘는지 아세요? 밀고 총알 놓고 그 다음에 닫아서 조준해가지고 땅 쏴요. 또 밀고 총알 놓고 닫아서 땅 쏴요. 6.25 때는 그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걸 따발총이라고 그랬대요. 따발총. 별명이 그걸로 저희는 77년도에 군입대했을 때 연습을 했어요. 그 사격장에서 총을 쏘고. 그 자대 배치되니까 거의 절반 무게의 카빈 소총이 나오더라고요. 요건 2.3kg. 진짜 절반이죠. 요즘 군인들은 아마 K1을 쓸 겁니다. 저는 K1은 사용해보질 못했어요. 구경만 해봤지. 자, 지금 우리 김정은 형제가 핵가다 해가지고 요즘도 자꾸 재밌으니까 쏘잖아, 요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한 발 쏠 때마다 막 수천만 원씩 나갈 텐데, 그 저기 백성들 배나 굶게 하지 말지. 그 왜 자꾸 쏘는지 뭐 재밌나 봐요. 자꾸 쏘는 거예요 지금. 예? 뭐 어젯밤에도 쏘았다 그러더라고요. 자꾸 쏴요. 그게 진짜 핵가다 해가지고 밀고 내려왔는데 국군들이 우리나라 군인들이 뭘 갖고 나가야 될까요? 적어도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보다는 더 센 걸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쪽은 스커트 쏘는데 우리는 곡사포 들고 나가면 되겠어요? 곡사포가 뭔지 알아요? 말 그대로 곡선을 그리면서 나가는 포를 얘기합니다. 그런 곡사포라는 포병에 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50년대 쓰던 무기를 가지고 지금 전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쪽이 스커트 쏘면 이쪽은 패트리어트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실패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옛날에 써먹던 은혜로 오늘을 써먹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번 제주 선교 가서도 연계교회를 다니면서 또 우리 형제들, 우리 청년들 선교를 하면서 살금살금 살펴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선교가 갈수록 쉬워지지 않아요.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갈수록 쉬워지지 않아요. 그것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도 세상 끝을 향해서 발악을 할 수 있는 대로 더 거대한 무기체제를 갖추고 대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옛날보다 더 훨씬 편해졌고 옛날보다 더 훨씬 널널해져서 이제는 그렇게 절실하지도 절박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한 사실상 위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바도 뭐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옛날에 써먹던 은혜로 너희들 오늘 상황을 대처하려니까 귀신이 꼼짝 못하지, 아, 이거 뭐라 그래, 이거. 귀신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그대로 있는 거. 그 귀신을 오늘날 꼼짝 못하게 하려면 옛날에 100을 가지고 달려들었다면 지금 우리는 150, 200을 준비해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과 대항을 해야 이길동 말동 제압을 한다 그 말이에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고 싶은 제자들의 문제가 거기 있어서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 들린 세상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까? 능히 물리치지 못했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그들은 더 거세게 더 강력하게 달려드는데 우린 옛날에 써먹던 은혜 가지고 자꾸 옛날 얘기만 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더 사악해지고 더 교묘해져서 우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고 성령께 붙잡혀서 강력하게 무장해서 동해로, 제주로, 영덕으로, 울진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이번 선교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위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해. 우리 다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찌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존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나가 잠은 서신대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제주 땅에 뿌려졌던 복음의 씨가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동해를 향하는 저들의 가름에 작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금식 외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주님의 그 의도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붙들려서 더 강력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더 큰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동해를 우리 민족에게 우리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저 대만에서 오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주여 부릅시다. 주여, 주여!